좋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또 문제가 또 나오죠. 아, 개체천황 때 백제가 반파국. 근데 요 반파국을 지금 어디로 보느냐? 한반도죠. 뭐 김운도 마찬가지예요. 김운도 지금 뭐 이쪽 남원이니 뭐 이런 얘기를 자꾸 꺼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은 뭐 어디로 찍냐 하면은 지금 여기 문학가다. 문학가다는 문학가다 신사라 해서 후쿠오카의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문학가다 신사라는 유명한 신사가 있어요. 그 지역에 지역을 김운 반파라든가 김운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현재는 한반도로 다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로 끌고 오는 바람에 이제 이게 뒤틀려 버리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게 나오죠. 요 백제의 요 장군이 사라. 여기서 사라라는 거는 신라입니다. 신라. 사라. 예. 그리고 여기는 안나가 나와요. 그리고 반파가 나오고 또 김운이 나오고 또 대사가 나오고. 그래서 요 대사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이 종상 여기 문학가다 신사 아까 후쿠오카의 그 동쪽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백길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오키노시마에서 바로 들어갑니다. 거기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안나라는 거는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어디라고요? 구마모도의 다마나. 그래서 그 지역이 그 당시에 연정의 센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는 어디다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딱 비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계속 이제 한반도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뒤틀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는 뭐 이쪽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임나 10국 중에 7개의 나라가 육지 쪽에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안나죠. 여기 안나. 근데 그 안나는 구마모도라는 것은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포진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학가다 시 그리고 이제 이 대사라는 그 항구도 이 문학가다로 흘러내려오는 강물 그 하구에 있었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속 반파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자탄이라는 또 지명도 나옵니다. 대사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외에도 많은 지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세세한 지명들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 비정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남겨놓은 건데,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그 앞에서 언급한 이런 것들입니다. 반파라든가, 김운이라든가, 안나라든가, 요 대사라든가, 이런 지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에 비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한반도하고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백제는 후쿠오카, 예전에는 후쿠오카로 이렇게 배가 들어갑니다. 근데 글로 들어가지 않고 그 당시에 일본 조정의 센터가 어디냐면은 그 오사카나 나라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후쿠오카로 들어가면 다시 또 배를 타고 돌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이제 이 종상, 이 문학가다 그쪽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오키노시마에서, 그러니까 쓰시마에서 이끼루 해서 저 후쿠오카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안 들어가고 쓰시마에서 오키노시마 쪽으로 이렇게 틀어버리면은 어디로 가냐면은 바로 종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종상으로 들어오면 바로 이제 그 세도네를 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 종상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키노시마하고 두 개가. 그런데 그 오키노시마에 신사가 있는데 그 신사는 그 종상 신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상씨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반파 또는 우리가 기문 또 아니면은 대사 이런 것들로 비정할 수 있는 것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리고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개체천황 516년에도 여기 보면은 백제가 여기 쭉 와서 기문의 땅에 준 것을 감사했다 이렇게 되는데 요건 이제 일본 서기 그러니까 백제가 차지한 거죠 기문 쪽을 왜냐면 어차피 백길이니까 그 백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문학가다 지역을 장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체천황 자신도 백제계입니다. 요 개체천황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금강보야신이라는 요 장군 사람을 6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임나에 가서 신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남가라 그 다음에 타키탄 이런 데를 갖다 다시 일으키고자 임나에 그 힘을 보탭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축자 지금의 후쿠오카죠. 후쿠오카의 우두머리였던 반정이라는 자가 이렇게 이제 반역을 그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도리어 반기를 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그거를 알고 이 반정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제 이 조정에서 파견한 이 군사를 막게 해요. 그래서 여기에 풍국 지금의 이제 이 반정이라는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화국 화국은 지금 그 나가사키 있는 데입니다. 나가사키, 사가, 구마모도 이 지역하고 그다음에 후쿠오카 동부 지역, 오이타 지역을 갖다가 차지하고서는 버티는 거죠. 그 얘기가 쭉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인지 그 신라와 그 백제 그리고 왜 근데 이제 왜에서도 도리어 이제 그 조정은 백제 편이지만 그 반정은 도리어 신라하고 결탁을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정이 밖으로는 해로를 막아 고구려, 백제, 신라, 임나의 그 뱃길을 이렇게 차단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버티는 굉장히 그 강력한 세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 반정이 복종하지 않자, 그대가 가서 이제 정벌을 하라. 그래서 이제 나갔다고 장문이라는데, 요거는 지금 축자의 그 바로 저기죠. 그 축자의 서쪽을 그대가 다스려 상벌을 스스로 시행하고 보고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이 이제 물부씨가 모노노베씨를 보내서 어떻게 했냐. 반정의 반란을 평정하였다. 아까는 보면은 이 사람은 여 금강보여신 이 사람은 보냈는데 지금 이게 계속 반란이 진압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른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 모노네베라고 굉장히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방에 가서 이 반정의 반란을 아예 제압해 버렸어요. 평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금도 보면은 그 사람의 무덤이라고 추정돼 있는 곳에 가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무덤이 있고 무덤 앞에 이렇게 갑옷을 입은 이 장수가 이렇게 딱서 있고 말이 있고 그 사람 무덤에만 그래요. 굉장히 강력했던 세력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강력했고 또 신라와 손을 잡았었구나 라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특이한 구절이 나와요. 529년에는 이 금강모야신이 안나의 사신을 파견하여 신라의 천황의 그 칙을 구하라 했고 그 남가라와 타키탄을 재건하도록 했는데 백제 성왕은 이 장수를 보내서 안나에 가서 조치를 받게 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본 측 기록이니까 우리 쪽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 자기들 멋대로 기록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신라는
범국과의 관가를, 그러니까 우리 임나간가, 임나간가 하는데 이게 임나, 이걸 갖고 이제 임나 일본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없앤 것을 두려워, 이 사신을 안 보내요. 그래서 안나에 가서 조칙을 듣지 않게 돼.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뭐냐면 임나의 일인데 지금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이 사신들이. 안나예요, 안나. 그러니까 지금 안나가 키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안나가 술병이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다의 세 나라, 그 육지의 일곱 나라를 뭉뚱그려서 그 광개토대왕이 연정을 베풀었는데 그 당시에 그 연정을 지키는 지킴이가 누구냐? 안나라는 거죠. 안나. 그럼 안나가 어디냐? 다만하죠. 구마모도에. 예, 여기에. 그러니까 이 지역을 센터로 했다는 거죠. 늘. 그래서 그걸 매개체로 해서 일본 조정이나 백제하고 이렇게 다 협의를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일본의 천황이 갑이고 백제의 성황이 을인 것처럼 돼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사실은 따지면은 백제 성황이 갑이고 개체가 바로 이제 그 을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개체 천황에게 내려준 백제 왕이 내려준 거울이 동경이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기록들이 쭉 나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일본사를 할때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개체 이제 529년이죠. 임나왕이, 이제 임나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임나왕이 와서 조회를 하였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태중의 왕, 천왕, 태중 천왕이 누구냐면 응신천왕의 오진, 오진됐노. 얘가 내관가를 두어, 그러니까 임나를 두었을 때부터, 요거는 이게 이제 임나일본부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지는 바로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중천왕이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애예요, 애. 뱃속에 있는. 그럼 누구의 뱃속에? 신공황후의 뱃속에 들어있는 천왕. 근데 뭐라 그랬어요? 신공황후하고 신공황후의 아들이 응신천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밝혀드렸잖아요. 전혀 별개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응신천왕은 뭐냐면 제1대 백제계 천왕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 신공황후는 어디 있었느냐? 후쿠오카에 있었죠. 그러면은 그거를 쳐부시고 그거를 점령하고 그때 당시에 백제계가 들어왔을 때는 이 신공항우의 딸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신공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먹고 쭉 빠져서 지금의 그 오사카까지 와서 이 백제계가 나라를 건설한 거거든요. 그게 누구냐면 오진. 근데 그걸 갖다 하나로 묶은 거예요. 조작을 한 거죠. 그걸 뭐라냐면 만세일개라고 한다. 그래서 일본은 그 이렇게 초대 천황부터 지금 천황까지 한 번도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거를 갖다가 끊임없이 이렇게 왜곡시키고 조작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여기 기록이 돼 있는 걸알수 있어요. 아까 이제 그 설명드렸죠? 여기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 나오죠. 예. 요게 이제 맨 처음 기록이에요. 나온 기록. 그러니까 임나는 어디 있다고 나와요? 바로 축자. 지금 후쿠오카의 이천리에 있고 북쪽은 바다로 막혀져. 그게 요 기록에 나오는 거죠. 예. 요거에 이제 바로 위에 아버지 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요 때입니다. 요 때에 또 왕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죠. 자, 개체가 530년에 아까 그 파견했던 임나에 파견했던 그 금강모야신이 이제 그 쓰시마에 이르러서 병에 걸려 죽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그의 처가 여기 쭉이 노래를 부른 게 나오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사실이 목협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임나에 도착했을 때
이 거기에 살고 있는 임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한국 가락구니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목격자가 왔는가? 저 멀리 이끼로부터 목격자가 건너왔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이걸 말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 사람들이에요? 임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목격자라는 사람이 어디서 오고 있어요? 이끼에서 오는 거예요, 이끼에서. 그 이끼에서 오는 거예요, 건너왔어요. 그럼 이끼에서 건너오면 어디가 되죠? 쓰시마예요. 그러면 이 임나가 어디라는 얘기예요? 쓰시마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세요. 이 금강보야신이 어디서 죽었어요? 쓰시마에서 죽었어요, 쓰시마에서.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숭신천왕조에 보면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저 축자, 저 후꽃가에서 이천리에 떨어져 있고, 이천리면 어디예요? 이끼까지 천리. 거기서 다시 천리가 올라가면 어디게 되는 거? 바로 쓰시마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명쾌하게 이제 풀어주는 게 뭐냐면 이제 태백일사의 고구려국본기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사로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은 굉장히 참고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부는 우리가 이제 그 고주몽을 도와서 고구려를 건국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2대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천도했어요. 천도하고 사냥이나 가고 정사를 안 돌보니까 이렇게 간언을 하다가 그 관직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수백가를 이끌고, 근데 이제 삼국사기에 뭐냐면 남한으로 갔다. 남쪽에 한나라, 그러니까 사만이죠. 로 달아났다. 여기 보면은 수백가를 이끌고 남쪽에 한으로 달아나 어디에 이르렀다? 구야한국에 이르렀다. 이건 이제 어디예요? 김해죠, 김해를 거쳐 아소산에 옮겨 살았는데 그가 누구냐? 다파라국의 시조예요. 다파라국은 다라라고도 불르죠, 다라. 근데 지금 합천을 다라라고 부르잖아요? 아니죠. 구마모도입니다, 구마모도. 그래서 후에 광개토 대왕이 바다의 세 나라, 육지의 일곱 나라를 묶어서 임나 연정을 세우고 이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다파라국은 다라한국이라고도 부른다. 줄이면은 다라국이죠, 다라. 근데 이들은 홀본에서 왔어요. 왜 협부가 어디서 왔어요? 졸본에서 왔잖아요. 왔기 때문에 일찍부터 고구려와 친하였다. 늘 고구려의 열제 통제를 받았는데, 다라국은 안나국과 이웃하였다.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성도 같아요. 그리고 본래 웅습성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지금의 어디냐? 구마모도다. 큐슈에 구마모도가 다라국이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냐면 임나라는 것은 본래가 쓰시마의 서북쪽 경계에 있는데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다스리는 곳을 치소를 국미성이라고 하였다. 그 후에 대마도의 두 섬을 마침내 다 얻게 되어 임나는 대마도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정확하죠? 굉장히 정확합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삼국지 위지동이전하고 똑같습니다. 자, 처음에 하나의 바다 천여리를 건너면 스시마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어디서? 구야한국에서. 사방이 400여리가 되었어요. 또 하나의 바다를 천여리를 건너면 일기국이 되었는데 사방이 300여리는 봇사이지국이라고도 하고 이때 자타의 모든 섬들이 모두 조공하였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천여리를 가면 말로국이 되었다. 그 동쪽으로 500리를 가니 이도국에 이르렀다. 이 이도국은 어디냐? 지금의 후꽃가입니다. 그곳은 반여원. 반여원은 누구냐면 제1대 천왕, 진무죠. 진무 천왕의 옛 읍이었다. 근데 지금 이걸 갖다 나라로 옮겨놨거든요. 여기 거기가 아니에요. 여기 후꽃가가 바로 이제 그이
직업이 몇 달. 이도국은 축자에 있는데 일향국이라고도 부른다. 그 남쪽은 남동쪽은 어디에 속해요? 안나에 속해요, 안내. 그럼 안나는 어디에서 온 사람이야? 홀본에서 왔다. 북쪽에 뭐가 있어요? 아소산이 있다. 안나는 뒤에 임나에 편입되어 고구려와 일찍이 화친을 했다. 그러니까 임나 술병이 된 거죠.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비문이라든가 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제 요 후쿠오카에서 맨니 이천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쓰시마가 되는 거죠. 예,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임나 연정 그 10국이 과연 어디냐? 아까 바다의 세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쓰시마가 임나국이죠. 그리고 탁순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이게 이제 이끼시마예요. 여기 이제 사이지국 또는 일지국. 그 다음에 히라도하고 고도열도, 오도열도. 이게 자타국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다에 세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냐? 후쿠오카에 있었던 일곱 나라. 여기 후쿠오카는 이토시마에 가라국이 있고, 사가에 이제 유시노가리 걸솔국, 그 다음에 후쿠오카에, 구마모도에 다라국,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다마나에 안나국, 뭐, 그 다음에 오이타, 이쪽에 이제 삼반하국, 벳푸의 졸마국, 그 다음에 이제 말로국의 보차국, 그 다음에 미야자키 쪽에 임내국,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걸 갖다 다 끌어다가 어디로? 한반도에 이렇게 다 비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찾아 들어가서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비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제가 한번 배치도를 그려봤어요. 바다의 세 나라죠. 바다의 세 나라. 그 다음에 이쪽에 큐슈에 일곱 나라 이렇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임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이거를 다 끌어다가 이쪽 가야 쪽에 다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걸 갖다 이렇게 뒤틀어 놨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뒤틀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임나라는 것은 어디서 이 후쿠오카에서 천리, 천리, 이천리에 떨어져 있다는 거,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일본 정사인 일본 서기에 정확하게 나오고 거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예, 요겁니다. 요걸 보시면은 그 개체천황 530년에 금강무야신이 죽은 장소가 어디냐면 쓰시마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 목격자가 이 임나로 올 때에 그 임나에 있는 일본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목격자를 향해서. 목격자는 왜 왔는가? 저 멀리 이끼로부터 목격자가 건너오고 있네. 그러니까 이끼에서 건너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쓰시마에 있는 거죠. 그런 걸볼때이 임나가 어디다? 쓰시마다. 라는 것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좀더 이제 그 문제 제기가 되고 계속 이제 그 연구를 진척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나도 왜곡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반도로 다 옮겨놨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대한 깊은 연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오늘 강의한 것들이 다 맞다. 이렇게는 제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기가 아직은 이렇게 그 시간을 더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